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자매에 취한 현대 교회 증거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적 자매에 빠졌다는 증거가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종교적인 신앙행위만을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영적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에 마치 두 눈박이 물고기가 외눈박이 물고기 마을에 가면 병신 취급을 받는 것처럼 영적 능력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 잠에 빠지게 된 이유는 미혹의 영이 속여 넣어주는 계략에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죄다 속아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잠에 빠진 현대교회의 그런 증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단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일 성수나 각종 헌금, 새벽 기도에 참석, 각종 교회 봉사를 한 것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근거는 교회에서는 통하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여부가 오직 기적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예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혹영에 잠재우는 영적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 3절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한 삶의 문제가 생기면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갈 것을 결심하거나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죠. 혹은 작정 기도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인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알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현대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성경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 시대가 바로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며 해박한 성경 지식을 습득한 당신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라면 당신이 교회에서 배워온 성경 말씀은 그저 머리에 저장하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온 사탄의 욕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당신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현대교회는 성경을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깨달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공허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지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분짜리 영적기도에 동의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는 현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단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종교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할 뿐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상사람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에 무지하며 쉬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미혹영에게 속아 영적 잠에 빠진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